이라고 저희가 키우는 고양이에요. 네, 요번에 새끼를 7마리 낳았어요. 엄마 고양이의 빼어난 미모를 꼭 닮은 새끼들이 무려 7마리. 아휴, 걱정 근심 하나 없이 편안하고 행복해 보이는 이 고양이들이 오늘의 주인공 맞나요? 아니요, 주인공은 따로 있어요. 아, 따로 있어요? 네. 네? 주인공은 따로 있다고요? 뚱아, 뚱아. 베일에 쌓인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녀석들의 이름에 왜 뚱, 돈이란 글자가 들어가는지 알 것만 같은 비주얼, 코믹한 걸음걸이까지. 이야, 럭셔리한 집과 영 어울리지 않는 이 돼지들이 설마 주인공이란 말씀? 딩동댕, 바로 우리가 오늘의 주인공이셔. 아니, 돼지 아니에요? 미니피그들이에요. 많이 크죠? 그냥 많이 먹여서 이렇게 크게 키웠어요. 아니, 크게 뭐가 크다 그러는가. 돼지가 이 정도면 딱 적당하지. 돼지 뭐 처음 보나. 얘는 뚱이고요. 베트남 포트빌리 종이에요. 얘는 돈이고, 얘는 미국 돼지예요. 아, 미국 돼지요? 네. 이야, 출신 성분만큼이나 다른 생김새. 일단 뚱이는 회색 비털에 조금 와일드한 생김새. 그에 반해 돈이는 뽀얀 피부와 회색 무늬가 인상적인 외모를 가졌는데. 피부만 좋다고? 그때 갑자기 분주해진 손놀림. 우리 애기들 꽃단장 해야지. 아이고, 여자는 꾸미기 나름이라 했던가. 혹여 사람들이 뚱이와 돈이가 숙녀임을 몰라볼까 싶어 치마로 여성스러움을 강조해 주려는 것이라고. 그런데 둘 다 영 의상이 마음에 안 드는지 싫은 티 팍팍 내면서 도망을 다니더니 아이고, 급기야 돈이 이성을 잃고 잘못으로 돌짓. 예쁘게 보이려다가 본전도 못 찾고 그냥 힘자랑만 하게 만들었으니. 어떡하냐.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해. 미안한 마음에 놀랐을 돈이부터 좀 진정시키는데. 어떡하냐. 넋이 나간 돈이만큼이나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 뚱이도 결국 참았던 소름을 터뜨린다. 이틈만 내 스타일 아니라니까. 난 핑크 안 어울려. 이거 벗겨줘 좀. 제발 줘. 결국 의상은 포기한 채 내추럴한 본래의 모습으로 촬영을 시작했는데, 하지만 망가진 이미지를 회복할 만한 비장의 무기가 있었으니. 뚱이 일어나. 말 끝나기가 무섭게 정말 뚱이가 섰다. 이야, 하늘을 향해 한 점 망설임 없이 곧게 일직선으로 펴진 허리와 온몸의 무게를 가뿐하게 지탱하는 두 발까지 자세 완벽하다 완벽해. 시키면 하는 거는 몇 개 안 되는데 기본적으로 말은 많이 알아들어요. 뚱이 앉아. 쐐기를 받기 위해 앉는 기술까지 선보이는데. 야, 엉덩이 이렇게 땅에 탁 달라붙는 거 보이시죠. 야, 이쯤 되면 돈이도 가만히 있을 순 없다. 자, 뚱이의 질세라 몸을 힘껏 세워보지만, 마음은 김연한데 몸이 뻣뻣해도 너무 뻣뻣하다. 응. 안 되겠다, 너는. 넌 안 될 거야. 보다 못한 뚱이가 참견을 하는데. 야, 그게 보기엔 쉬워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거. 너 그거 안, 그 다리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도 포기할 줄 모르는 돈이. 고생했어. 할 만큼 했어, 넌. 돈이는 못해요? 지금 연습 중이에요. 일어나고 싶다면 나를 잘 봐두라는 듯 자신만만한 뚱이의 앵콜 공연. 자, 나만 주목받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하긴 한데 뭐 어떻게 내가 잘난 걸. 비록 뚱이처럼 재주는 없지만 살가운 애교로 엄마 아빠의 마음을 녹인다는 돈이. 흥분하지 말고. 야, 좀 적당히 해라, 주체가. 비켜. 밀어내거나 말거나 적극적으로 들이대 간식을 먹는 돈이와 달리 이렇게 코앞에 간식을 놔줘도 뚱이가 한 입도 못 먹는 이유? 겁이 많아가지고 높은 걸 되게 싫어해요. 오, 뚱이한테 소파는 정복할 수 없는 에베레스트산과 같다는 것. 뚱아, 이리 와봐. 삐졌어? 삐치긴 누가 삐쳤다 그래. 아니, 안 삐쳤다니까. 나 그 고소공포증 있는데 이거 안 돼. 못 올라가. 안 돼. 덩치는 산만한 녀석이 무슨 겁이 이리도 많은지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다.
너무 무겁다.